오케이. 채연이 2의 19입니다. 먼저 단어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의 19.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동물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몇 등하고 누가 몇등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come. C-O-M-E-S. 자, come이에요. 그냥 come인데요. 어떨 때는 come이고요. 어떨 때는 comes로 쓰입니다. 무슨 씨예요? 하다 씨라서 안에 to가 들어있을 때는 come의 모습, 이 속에 to가 숨어 있을 때는 뭐, come 그대로 쓰이고요. does가 숨어 있을 때는 모습이 comes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열두 번째. 12th. Twelve는 12예요, 12. 12 말고 12번째 하고 싶으면 twelfth라는 데 있어요. 보통 몇 번째라는 말들은 끝에 th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오케이, 그 다음. 스틸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뭐, 여섯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할때 still 나오고요. 계속해서. 세컨드였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second. 그다음 시작하다. 지금 이거 네 번째 틀리는 거야, 어느 정도 틀리면. begin이었습니다, begin. 그래서? beginning. Okay, 그 다음? chicken. chicken. C-H-I-K-E-N. S-C-H-I-C-K-E-N. 그렇죠, chicken.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았고요. First. F-I-R-S-T. 그렇죠. 전번에 틀렸던 거 맞았고요. Three. T-H. I'm sorry. 그렇지. 오, 이것도 전번에 틀렸던 거 맞췄고요. T. 그렇지. 발음은? third. 그렇지. 오, 얘도 전번에 틀렸던 거 맞췄고. It's okay. Eight. eighth. E-I-G-H-T-O-T-H. 그렇죠. eighth. 전번에 틀렸던 거 맞았고. eleventh. E-L-E-V-E-N-T-H. 오케이. 오, 또 전번에 틀렸던 거또 맞췄고. 와. 우, 와우. 거의 다 맞췄어. 자, 12th 하고 still, 그다음에 second. 얘들만 이제 확실하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근데 문장 쓰기에 무슨 문장이 몇 개가 있어잉? 됐습니까? 자, 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들 나와라. 그래서 animal race 좋고요. Animal race. animal race, animal의 race란 말이죠. 12 animals. 달리다가 뭐예요? 달리다. running. 응? 달리다는 running이 아닌데요. run인데요, run. 얘 뜻은 달리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내가 필요한 건 달리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달리는 중인이 필요하니까 러닝 뭐로 바뀌어요? 러닝으로 바뀌죠. 그쵸? 그럼 달리는 중인은 어떤? 달리는 중인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시 in running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요? be 동사를 써줘야 되죠. 12 animals는 12마리 동물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럿인데 it이 될 수는 없고요.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they are runn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하는 중이다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마리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다. 그렇죠.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몇 마리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숫자가 궁금하면 숫자를 묻는 것은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하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 저 물어본 게 아니고 12 animals are running. 저, 그럼 이제 1등 누군지 궁금하죠? Forest. 자, 여기는 비동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다라는 무슨 시를 쓰면 되기 때문에, 하다 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오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누가 첫 번째로 오는 중이니가 아니고 누가 오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시를 쓰면 되고, 하다 시를 쓸 때는 비동사를 쓰지 않죠. 그래서 Who comes first였어요. Who comes first? 오케이. 오다는 come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엔 come이 아니고 comes죠? 얘가 오다면 하다시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는데, 아니면 does 됐습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는 이유, who는 누구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he나 she나 it처럼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가 온다, he comes. 그녀가 온다, she comes. 그것이 온다, it comes. 내가 온다, I come. 네가 온다, you come. 이 속에는 I나 you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엔 to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다시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첫 번째로 오니가 뭐였더라?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물어봤으니까 who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으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해준 거예요? Who comes first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The mouse comes first. 그렇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누가 2등인지 궁금하겠죠? I'm second. 그렇죠.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오케이. 누가 2등이었어요? Cow. 그렇죠.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3등은 누구예요? 호랑이죠. 그렇죠.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그러면 이제 12마리 중에서 몇 마리 들어왔으, 몇 마리가 등수 정해, 3마리 정해졌으니까 몇 마리 남았어요? 몇 마리가 뛰고 있어요? 12 빼기 3 하면?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죠? 9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그랬더라?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했더니 9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9마리가 여전히 뛰고 있으면 9 animals are still running. 9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o comes first?
Who comes fourth? 오케이, 시험 중에는 you를 지금 빼놨어. 4는 4고요. 네 번째는 fourth야. 유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등 들어온 친구 보겠습니다. The rabbit comes fourth. 그렇죠, the rabbit comes fourth. The rabbit comes four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오케이, 그 다음 5등 누군지 볼까요? The dragon comes fifth. 그렇죠,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오케이, 지금 채연이 보니까 말하기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알 것 같아요. 집에서 소리 내서 꼭 가서 채연이가 다른 것들보다 말하는 게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말하는 걸 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큰 소리로 내서 하면 할수록 영어는 더 쉬워집니다. 오케이, 수줍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리 내서 하는 게 1등 방법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오케이, 그랬더니 The snake comes sixth. 그렇죠.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자, 그럼 이제 6등까지 다려졌어. 그러면 이제 몇 마리 남았죠? 여섯 마리 남았죠. 그래서 다음 문장 여섯 마리가 여전히 뛰고 있는 중이다가 나오죠.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Very good.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숫자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many? 그렇죠.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선생님 가르쳐 주니까 잘 이해하네요. Okay. 다음 계속해서 이제 7등 알아볼 차례입니다.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그렇죠. Seventh. Who comes seventh? Seventh. 우리 TH 발음하기가 한국 사람들 좀 안 쓰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 안 쓰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 Seventh. 혀를 살짝 물고 쓰 하면 됩니다.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Okay. 계속해서 Who comes eighth? 8등은 누군지 볼까요?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Okay, 계속해서 Who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ninth. 몽키도 쓰는 연습 이제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또 나올 테니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Okay,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계속해서 Who comes tenth? Who comes tenth? 그랬더니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Who comes eleventh? 따라해볼까요? Eleventh. Eleventh. Very good. Who comes eleventh? 했더니 The dog comes eleventh. The dog comes eleventh. 오케이, 이제 꼴찌 누군지 물어볼 차례네.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그랬더니 The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그러면 12th로 들어온 애가 누구죠? Pig. 그렇죠. 12번째 들어온 애. 마지막 들어온 애가 pig죠.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고요. 선생님이 특히 칭찬할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틀렸던 것 다시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오케이. 얘들만 조금만 더 익히고요. 멍키 같은 것들도 오늘 시험 쳤던 것 중에 못 썼던 단어 좀 있죠? 걔들도 공부 채연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정시도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